대한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추석입니다. 아, 추석은 뭐 부모님 찾아봐야 되고 성묘 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여유있게 넉넉한 마음으로 시위하면 선수는 이기고 끝나야 돼요. 네, 예. 아, 다른 뭐 모든 면이 그렇게 좋지 않을지라도 마음을, 최소한 마음은 넉넉한 추석이 돼야 할 텐데, 예, 이기고 보내는 추석과 지고 보내는 추석이 프로게이머가 가면, 예, 그 마음가짐이라는 면에 있어서 하늘을 빨아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분 좋게 이기고 다음 주 수요일 때는 금요일에 내리기 다 이어서 쫙쫙 나가는 거예요. 치고 더 연습하면 연습할 그 흥이 나겠습니까? 이기고 2연승 3연승에 도전해야 명절 반납 주일 반납하고 훈련하는 맛도 그것도 꿀맛이죠. 제대로 된 송편 맛이 나는 거예요. 네, 플라스마에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김태웅 선수의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보라색 프로토스예요. 이에 맞서는 박영민 파란색입니다. 예, 이명에서 토스전, 토스 대 토스전은 딱 한 경기 있었죠. 그 36강에서 박수범 선수하고 안기호 선수가 이렇게 맞붙었고, 박수범 선수가 리버드랍을 준비하고 안기호 선수는 더블 액서스를 했는데 안기호 선수가 좀 무난히 막아내면서 아기호 선수가 그때 그 경기를 좀 압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전략을 선택한 선수가, 어떤 더블 넥서스 이런 걸 선택한 선수에 비해서 좀 나쁘냐. 뭐, 그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예, 리버가 대박을 내준다면은 정반대 결과가 물론 또 당연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동력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고요. 아, 역시 추석과 관련된 그 주제로, 열심히. 네, 성편보다 달콤한 1승. 오, 많이도 드셨습니다. 한 20장이 동시에 올라간 것 같아요. 자, 성편도 한 잔. 일단, 네. 오, 스타리그 머그잔이네요. 예. 예, 지금 빌드가 예 갈리고 갈리죠? 있는데요. 예, 예. 예, 지금 박영민 선수는 성캐스를 갖고 김태경 선수는 아무래도 박영민 선수의 스타일을 감안했을 때 더블 액서스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수비적으로 평범하게 출발하고 있는데, 박영민 선수의 저런 성캐스 빌드는 어떤 또 다크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정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태경 7시 갔다가 11시로 가야 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뭐 성캐스를 하면 테크가 빨리 올라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게이트웨이가 완성이 되어야 사이버디스코를 지을 수 있는 거고, 게이트웨이 코어까지 미네랄만 들어가기 때문에 예, 개스를 적당한 타이밍에 캐기 시작하는 게 오히려 테크 자체를 올리는 건 더 빠르거든요. 예, 선 게스보다 그래서 선 게이트가 테크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대신 그래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 게스를 하는 거는 개스가 들어가는 유닛을 예, 어떤 코어 완성 이후에 풍부하게 뽑아내겠다는 그런 의도예요. 네. 아, 또 정찰을, 나보다 게스를 빨리 먹고 그러면 정찰 안 하게, 네. 그 소용하지 않기 위해서 딱 버티고 있습니다. 네, 뭐 굳이 본진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김태경 선수가 무리한 더블랙이 아닌 네, 본진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김태형 선수가 방심만 하지 않는다면 어떤 다크에 대한 부분은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 김태형 기본적으로 또 박영민 선수가 워낙 전략적인 플레이, 그리고 한번 먹히는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초반부터 무리하지 않습니다. 야, 여기 이렇게 네. 올라가겠다는 건데 프로브 잡겠는데요? 태그 해야 되겠는데, 태그? 절대 잃지 않습니다. 네, 컨트롤 완벽하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김태경 선수는 치고 빠지고 박영민 선수 건 가만히 있으니까 김태경 선수께 HP가 더 빠졌었는데, 박영민 선수가 못 들어가게 하려고 야, 뒷배다 들어갔습니다. 아무 들어왔어요. 네, 뭐 예. 지금 네. 이거는 페이크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 프로브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시타드 오브 아드를 지어야 되겠지만, 프로브가 들어온 것 때문에 드래곤 사업을 하는 건 페이크일 가능성이 커요. 네. 그렇죠. 들어온 김에 눌러준, 예, 이런 가능성도 꽤 있거든요, 저런 거는. 취소했나요, 혹시? 취소했나요? 하고 스타게이트! 아, 그, 예, 가능하죠. 선맵에서, 굉장히 좀 오래된 그 그림이긴 합니다만, 선맵일 때 본진 자원만 갖고, 패스트 캐리어를 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이게 네. 의외로 굉장히 무섭거든요. 모르고 있다가 나가면. 아, 요즘 이 시점에 스타게이트 포포전에서 거의 없어서 어떤 데 의외로 의던지 보겠습니다. 네. 예전에, 예, 누구죠? 예, 박용욱 선수, 예전에. 예, 박용욱 선수와 강민 선수의 그런 대결에서 보이던 이 캐리어. 아,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예, 물론 뭐 스카웃을 뽑아갖고 기술적
가지고 좀 예, 상대 일꾼에다가 이제 테러를 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뒤늦게라도 드래곤 한 개만 남은 스카우트 완전 바보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카우트의 가능성은 사실 얼마 없다고 보고 이건 패스트 캐리어의 그림으로 보이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갑니다. 이게 그 지금 뭐 박용 선수 얘기 나왔습니다만 박용 선수보다 10년 전 99년도에 지금 보면은 토스테토스 연승 순위가 굉장히 높은 순위에 올라있는 김태목 선수라고 써요. 김태목. 네. 그 김태목 선수가 당시 선맵에서 본진자원 패스트 캐리어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그 거의 사장되다시피 한 빌드이긴 합니다만 이게 네. 섬에서 통합니다. 예. 근데 이게 완전한 섬 형태의 맵이라면 그런 어떤 그 사라진 캐리어 전략이 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좀 변수가 있는 게요. 완전한 형태의 섬 맵이 아니거든요. 예. 보통 지상 맵에서 캐리어를 사용할 까다로운 이유는 예, 드래곤만 뽑아줘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과연 박영민 선수의 이 캐리어가 이 김태경 선수가 눈치채기 전에 그리고 드래곤을 일정수 확보하기 전에 뭔가 데미지를 줘야 되거든요. 네. 저도 뭐 여러 가지면 박영민이 뭐 검토 안 했겠습니까? CJ 검토 안 해도 아니 네. 가능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드래곤 양산 드래곤 당장 보유한 드래곤이 많지 숫자가 별로 많지 않다 하더라도. 드래곤 양산 체제만 갖춰지면은 캐리어가 힘을 못 쓸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근데 드래곤이 막 뽑아져 나오는 정도의 타이밍 정도의 캐리어에서 드래곤들이 막 각계 역할을 당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그 대책 없는 상황까지 몰릴 수도 있고 일단 어쨌건 완전 선맵이 아니라 지상 위주의 반선맵 형태이다 보니까 캐리어에서 캐리어가 뜨면 무조건 상대방은 필패 이런 그림까지는 물론 또 아니긴 아니겠습니다. 네. 자 물론 아직까지 김태형 선수 여러 번 보고 확장 기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본진까지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 캐리어를 네. 두 눈을 보지 못했어요. 일단 지금 김태형 선수는 옵저버가 좀 나와줘야 상대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겠는데 현재 김태형 선수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게 캐리어라는 의심보다는 그렇죠. 드랍에 대한 어떤 그 대비만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병력 잔뜩 뽑아서 본진 시합쯤에 뭐 기배치는 아까전에 문제는 네. 시간 더 있다 나와요. 아 근데 이게 모르고 있다가 한 3, 4캐리어 맞으면은 한 방에 예, 모인 캐리어에 당하게 되면은 프로토스 네.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박영민 선수의 저 캐리어가 힘을 발휘하려면 4개 정도 되는 캐리어가 인터셉터가 풀로 다 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려면 정찰병이 네. 밑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영민 쪽으로요. 아 단순히, 나왔고요. 네. 네. 단순히 2기 정도의 캐리어로 공격받다가는 드래곤에 막힙니다. 자 3기까지는 찍었고 곧 어차피 노출이 됩니다. 5점으로 나왔어요. 안 가고 일단 본진. 근데 시간도 계속 갑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김태경 선수는 또 멀티의 힘 때문에 물량이 확보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드래곤 어쨌건 캐리어 잡는 건 토스에 토스에 있어서 스카우트 드래곤 뭐 이런 유닛들이거든요. 드래곤으로 하여튼 버텨주면서 템플러 또는 다크 그렇죠. 다크 아쿤을 확보하게 되면은 캐리어는 힘 못 씁니다. 네. 예. 자, 분명히 나왔을 텐데 뭔가 나왔을 텐데 안 오니까 일단 김태경 선수가 5점을 보내봅니다. 자, 3기 나오기 전까지 2기는 남았고요. 세 번째 캐리어가 찍힌 건지 아닌지 그게 봤어요. 일단 캐리어는 확인했고요. 봤어요. 이제 봤어요. 김태경 선수가 문상병 이렇게 되면 네. 네, 이렇게 되면은 김태경 선수는 총진격입니까? 왜냐하면 길을 뚫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선맵 상태에서 경기를 펼치는 게 아니라 지상맵처럼 만들어놔야 그렇죠. 그 캐리어를 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보자마자 바로 길 뚫고 있어요 지금. 네, 네, 네. 길 안 뚫려 있는데 내 본진 쪽에 캐리어들 넘어와갖고 성곽 지형하고 예, 이런 그 지형들을 활용하면서 캐리어가 네. 괴롭히면은 정말 괴롭거든요. 따라서 공세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저 캐리어를 네. 수비에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강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김태형 선수의 대처가 좋은 이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중립 에그들을 파괴를 하면서 지금은 어떤 다크아쿤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당장 다크아쿤 필요 없어요. 오히려 게이트에 늘려서 물량만 확보하고 네. 멀티적에 드래곤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네, 자원줄 네. 좋고요. 게이트도 많아요. 네, 네 뭐 자원 되면 다크아쿤 좋고 그리고 뭐 다크아쿤 아니더라도 템플러만 확보해도 되긴 됩니다. 네. 네, 하이 템플러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지금 김태형 선수는 중앙을 뚫고 있는데요. 네. 캐리어는 9시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박영민 선수가 물론 한 번 정도의 타이밍과 저 캐리어를 얼마만큼 기가 막히게 쓰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로 본다면 본진 플레이를 하고 있는 김태형 선수 박영민 선수가 좀 쉬워 보이진 네. 않거든요. 영담하게 뚫는데 시간을 좀 최대한 시간을 지연을 시켜야 됩니다. 박영민 김태형 지상병력이랑 좀 맞싸우면 안 돼요. 뭐 자원의 여유가 돼서 뭐 웹까지도 같이 개발된 모르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근데 아무튼 코세오도 하나씩 보유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코세오를 뽑은 것이야 뭐 네. 자 이렇게 에그 뚫을 때 쳐야 돼. 에그 뚫을 때 쳐야 돼요. 네, 멀티를 차지하고 자원이 충분한 상대 프로토스가 스카
스카웃을 기술적으로 모으는 수도 있으니까 네, 커세어를 한두 개만 뽑아서 보여줘도 스카웃 뽑을 생각을 못하게 되거든요. 네. 이런 면도 있긴 있는데 물론 또 웹을 활용할 수도 있겠어요. 자, 내볼 진적으로 오게 하면 안 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박영민. 김태경 선수가 굉장히 영리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이러면서도 하나의 확장을 더 돌리면서 게스가 충분히 해결되죠. 이러면 이제 템플러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 저 캐리어가 행동 반격이 좋아질 수밖에 그럼요. 없어요. 상대편 캐리어를 보고 김태경이 한 것은 하나는 전진이고 또 하나는 확장에서 바로 그 대치에 들어갔거든요. 네, 김태경 선수가 만약에 그 뭡니까 리버 쪽을 최초로 이제 선택을 했었다가 그게 막혔다거나 아니면은 각 템플러 드랍이라든지 이런 걸 선택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김태경 선수는 멀티 이후에 게이트웨이를 늘려갖고 드래곤을 모으는 선택을 아주 초반부터 했거든요. 네. 네. 때문에 김태경 선수가 오히려 공세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긴 있는 건데 그래도 어쨌건 토스전에서도 캐리어가 무섭긴 무섭습니다. 그런데 네. 병력 지금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김태경 캐리어가 본진에 묶여서 수비하려고 이 캐리어 뽑은 겁니까? 이러면서 추가 멀티만 안 주면 돼요, 김태경 선수가. 네. 이러면서 동시에 템플러 오카이브를 좀 올려줘야 되고 근데 이거는 왜 프로토스전에서 일반 형태의 맵에서 캐리어를 안 쓰겠습니까? 드래곤 상대로 취약해요. 네. 본진 쪽에서 버티는 것보다 좀 막멀티 분위기 그걸 어떻게 막죠? 캐리어가 캐리어 본체의 피해는 거의 있지 않은 가운데 한기 쌓이면 이거 토스전에서도 템플러나 다카쿠냐 이런 거 없으면 정말 무섭습니다. 네. 예, 템플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템플러 태클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오른쪽 이제 나가야 되는데 계속 시간 가요. 문제는 지금 이 순간을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도 박영민 선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이 캐리어를 수비형대로 승리하려 공격을 해줘서 더 이상의 어떤 그 김태경 선수의 멀티 자체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줄어드는 드래곤보다 생산되는 드래곤이 훨씬 많아요. 예, 예. 그리고 김태경 선수가 박영민 선수의 캐리어의 본체를 공격하려고 너무 이제 무리를 하다가 드래곤만 막 잃는 이런 그 실수를 하지 않고 캐리어가 공격을 오면 홀드 그 이 명령어를 통해서 인터셉터를 줄여주는 이런 플레이를 영리하게 잘해주고 있어요. 캐리어가 쌓이고 있긴 합니다. 보세요. 벌써 본진의 미네랄이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네. 김태경은 네 군데입니다. 본진까지 확장 기지가 결국 캐리어가 쌓인다고 하더라도 김태경 선수가 자원적으로 여유가 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 하이템플러의 사이닝 스톰도 부담스럽지만은 예, 다카까지도 생산할 여력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아니 몰아놓고서 몰아놓고 시간 끌면 되는 거야 김태경 선수. 안 들어가면 박영민 네. 나올 겁니까? 드래곤이 막을다고 하는데 박영민 선수는 인터셉터 그 몇 개 안 되는 상태에서 괜히 공격 터붓다가 1.4 뭐 그 자동적으로 1.4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인터셉터 수만 주느니 모든 캐리어 인터셉터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공격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 마음이 급해요 지금 박영민이요. 핵심 것만 플리핑 건드리고 해놓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캐리어는 저기서 중단하면 여기가 딱이 좁아서 건물 새로 지을 데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캐리어를 1.4를 해서 잡아주는 것도 좋지만 인터셉트만 공격해줘도 그 인터셉트 채우는 것도 부담스럽거든요. 네. 아, 캐리어를 생산한다고 하던 지금 곧 시간 더 지나면 파일럿 건설 데도 없잖아요. 네. 확장기지 계속 들어가고 네. 있고요. 김태경 선수 지금 한 명입니다. 한 명 박영민을 당한 한 명이 없어. 그렇죠. 그렇죠. 인터셉터가 숫자가 많아지니까 드래곤으로 인터셉터 녹이는 플레이가 잘 안 되죠. 애초에 그 박영민 선수가 당황하지 말고 인터셉터를 풀 인터셉터를 차곡차곡 모았어야 하는 거였는데 예. 근데 뭐 지금 자원이 김태경 선수 미네랄 풍부하고요. 네. 이제 템플러만 추가되길 시간 싸움인데 박영민 선수가 그렇죠. 버티기만 예. 할 뿐 이렇탈. 왜냐면 지금 공격이 업그레이드 할 자원도 아깝거든요. 네. 첫 멀텐 다 먹고 있습니다. 김태경이요 아주 신나는 거 가지고 상대편 지금 뭐 어디 철장에 몰아넣고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몇 캐리어 가도 되고 뭐 경기센터 뭐 다 해도 돼요. 네, 저거는 이제 캐리어라기보다는 이제 스카웃 쪽이라고 봐야겠죠. 네, 뭘 해도 다 됩니다 지금. 콘에 그렇죠. 몰렸는데요. 네, 그렇죠. 박영민 선수가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서 멀티 하나를 먹고 돌렸으면 모르겠는데 멀티가 없는 가운데 캐리어만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스카웃의 어떤 이 카운터가 될 수 있는 커세어를 또 모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스카웃만 모으면 캐리어는 가격대 성능 비해서 스카웃 반이거든요. 아주 네, 어쨌든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박영민 선수가 이길 수 있는 게 단 하나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캐리어를 통해서 상대 멀티 정도로 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너무 늦었거든요. 네, 그리고 본진을 지켜야 됩니다. 캐리어가 빠지면서 캐논으로 멀티를 가고 있거든요. 근데 다수의 드래곤 이미 쳤어요. 네, 멀티 하나 없는 그 캐리어만 보유하고 있는 상대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캐리어 쫓아가지 않고 캐리어가 본진에 빠지니까 상대 그렇죠. 본진을 밀어버린 플레이도 정말 잘한다니고요. 네. 지금 서로 간의 어떤 그 배짱 싸움에서는 멀티가 많은 김태형 선수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네.
이미 그 전에 전력 차가 많이 났습니다. 테레 왕자까지 밀려가기 전에 거기서 그 엄청나게 벌어진 그 차이를 어떻게 뽑았을까? 캐리어로 시작된 노바를 스카우트로 김태경 선수가 경기 속 세레머니를 보여주려고 해요. 농락용 스카우트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삼성상 딱 필요한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스카우트예요. 자, 어쨌든 아무튼 상대편의 본진적에서 치고 이거 아 근데 네번째 문제입니다. 네, 더 이상 다른 지역에 몰래 파일럿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텐데요. 네, 포만 가야 되거든. 캐리어는 쓰고 좀. 박영민 선수의 전략 자체는 참 좋았었는데 김태경 선수가 마침 그 박영민 선수의 깜짝 전략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전략 형태를 취한 것도 아니었고 네. 이후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도 아주 잘했습니다. 네. 예. 어쨌든 본진은 버텨, 본진은 버텨냅니다. 지금 박영민 선수. 무엇보다도 예, 김태경 선수의 이런 유연한 플레이가 상당히 인상적인데 네. 그런 와중에도 압박은 압박대로 해주면서 캐리어를 묶어주고 네, 네, 확장을 지속적으로 해주면서 위험한 위기는 아주 네. 여유롭게 넘겼습니다. 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거나 캐리어가 모이니까 상대방의 넥서스만 모두 부수고 다니는 플레이는 또 매우 좋아요. 네. 박영민 선수 그리고 이러면서 엘리미네이션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박영민 선수가 네. 야, 아직 스카웃은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네, 스카웃만으로는 저 캐리어를 네. 상대하기 힘들더라도 드래곤과 같이 있으면 이 캐리어 잡죠. 철저히 도망자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박영민 네, 그리고 이 캐리어를 완전히 제압하기에 충분한 숫자의 스카웃은 물론 아니긴 아닙니다. 그래도 네, 그래도 캐리어 지금 몇 기만 줄여도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넥서스는 거의 다 깼거든요. 지금 김태형은 자원 플러스가 안 돼요. 거기 건물을 지었겠죠. 살기 위한 생존적 건물이 필요합니다. 캐리어가 진짜 이런 플레이가 나와줬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 하지 못했죠. 네. 김태형 선수의 압박 때문에. 자, 김태형 선수도 지금 먹은 자원으로 만들어내는 게 답니다. 자, 김태형 유니카운트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예. 아, 어느 정도 박영민 선수가 멀티 하나만 어떻게든 차지를 했고 그리고 캐노드를 뭐 도배를 하든 뭐 템플러로 수비를 하든 어떤 내가 그 수비를 해낼 수 있는 거점 하나 정도만 있었다면은 이거는 박영민 선수가 이길 수가 네, 있어요. 네, 왜냐면 모인 캐리어는 토스전에서도 템플러 없으면 진짜 무섭긴 네. 하거든요. 근데 지금 두 선수가 어떤 그 자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 김태형 선수가 아, 여러 가지 뭐 괜찮긴 했습니다만 핵심 건물들이 다 깨져나가고요. 그렇죠. 이게 네. 다예요. 문제는 발견되는 순간 박영민 선수는 엘리미네이션 당할 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도망다니면서 어떻게든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싸워야 되고요. 김태경은요. 치장병력과 함께 싸워야 돼요. 아, 근데 문제는 글쎄요. 이런 그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넥서스를 격파야 하면서 김태경 선수를 또다시 궁지로 몰아넣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병력 규모와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멀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이거 여전히 네, 김태경 예, 선수가 좋아 보입니다. 예, 어쨌건 김태경 선수의 스카웃, 김태경 선수가 스카웃을 보유했다는 걸 예, 박영민 선수 지금 보긴 봤는데 지금 당장 박영민 선수가 이 경기를 잡을 수 있는 길은 각개급합니다. 네. 유닛을 하나하나씩 줄여서 그럼요. 각개급화를 해야 돼요. 김태경도 네. 유닛카운트가 안 올라오고 있었고 미네랄도 안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예, 예. 아, 어떻습니까? 예, 어쨌건 유일한 그 어떤 최후의 보루인 이 캐리어를 잃어서는 안 되는데 네, 한방 근데 지금 인터셉터만 잡으면 된다고 네,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한방 대비 네, 좋아해 박영민이요. 박영민 선수는 쌓아둔 자원이 많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유닛들 여기저기 보내갖고 몰래 건물을 네, 지금 찾아내서 그것만 깨면 되는데 예. 저 총알값은 볼 수 있습니다. 총알값은 당분간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몰래 건물을 찾기 위한 김태경 선수의 움직임도 분주하거든요. 네. 야, 저거 그 파일럿 지금 하면서 박영민 선수의 몰래건물이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지금? 화면상은 저 하나 지금 박영민 선수 상대 김태경이 네. 지금 스카우트 계속 깨지고 있거든요. 김태경 병종은 네. 안 될 거려. 보시면은 네. 박영민 선수의 캐리어 무빙샷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둘씩 줄이면 네. 결국 생산체제는 붕괴됐어요. 김태경도요. 네, 오히려 치고빠지고 하면서 캐리어를 괴롭히려면 네. 스카우트 속도 업그레이드 좀 돼야 되고 가격대 성능비에서 그러니까 같은 자원을 투자한 가운데 스카우트 캐리어를 압도한다는 거지 지금 캐리어 숫자에 비해서 스카우트 지금 얼마 네. 안 되긴 하거든요. 자, 예. 이렇게 다니면서 드라군 손자만 줄여놓고 12시께는 네. 자원줄 없어요. 김태경도 만약에 12시점을 마무리하면서 이 캐리어를 잃지 않고 빼버리면은 그러면서 동시에 저 몰래 파일럿 느끼지 않으면 역전의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거든요. 지금 싸워지면 몰래 왜냐면 예, 인터셉터 처음을 미네랄은 아직 아마 될 네. 겁니다. 예. 자 이제 몰래 파일럿한테 노출된 거 아까 그 근처로 옵저버가 뭔가 지나갑니다. 이리 도망가면 안되죠. 네. 이미 들킵니다. 자 아무튼 야, 이거 경기 정말 아슬아슬하게 하네요. 근데 건물 깨는 게 아니라 김태용도 캐리어 잡겠다고 해요. 지금 캐리어 1대1 싸움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인터셉터의 양이 지금 충분한 것 같진 않거든요. 지금 종을 갖다 떠는 아니요 채울 시간이 없다. 박영민 선수 미네랄이 없어요. 아, 다 쳤고 천을 만에는 미네랄 다쳤네요. 지금 지지 아, 그 천을 만에는 그 제거 미네랄이 다 뛰었군요. 성원했습니다. 인터셉터를 채울 만한 여력이 없었네요. 야, 이거 정말 몇 센치 잘 옆에 내가 진짜 이게 요만큼 차였어요. 진짜 길 한 장 차였어요. 예, 예, 두 선수의 플레이에서 아, 물론 양 선수보다 아주 완벽한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죠. 특히 이제 박영민 선수는 캐리어만 모으면 이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플레이 했던 거였고, 아,